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, 사진 등호 박효상 기자.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등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발언을 놓고 정신없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. 조 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반대했다고 말했다니 무슨 정신없는 말인가라며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자 맞추기에 변한 게 없다.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제대로 배웠다고 질타했다. 앞서 윤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. 당시 윤 후보는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었다. 이를 놓고 조 대표는 윤 후보가 수사 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. 까마귀 고개를 삶아드셨나라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듣도 보도 못한 묵시적 청탁으로 33년형을 때린 자가 윤 후보 아닌가. 그러고 남문 정권의 핵심들과 희희낙낙하며 폭탄주를 마신 자가 윤 후보 아닌가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.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형제 팽정지를 요청했음에도 두 번이나 잔인하게 거절한 자는 누구인가라며 윤 후보가 거짓 특검의 기술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. 또 지금이라도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강압, 거짓 수사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국민께 밝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양심일 것이라며 그럴 용기가 없다면 이준석, 유승민, 김무성과 같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라. 그러면 국민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윤 후보의 거짓과 반역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고 8월 15일 박 전 대통령 석방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 이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하니 파렴치한 자들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. 현시@쿠키뉴스.com